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를 맡은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집행위원장 김효진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양영수 공동대표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양영수입니다. 잠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검찰의 특검을 촉구하는 중앙본부가 2월 1월 15일 날 발족이 되었고, 그 본산지인 성남에서 첫 서명운동 본부가 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응원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중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압축해서 요약하고 이런 내용들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명 대장동 버스 열대를 제작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성남지역 길거리 곳곳을 누비며 화상적으로 행사를 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서명, 종이 서명운동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날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게 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입니다. 정말 이 성남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 성남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정말 구속 수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되실 분들도 바로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의 주택사업은 사상 최대의 불법 대임 특혜 사건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당시 5,503억 원의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안겨주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남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1,000억 원을 배분한 일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저 1공단 공단 짓는데 2760억 들었는데 그대로 공단
그 개발하게 됐으면 기부 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터널 700억 이상 들었는데 저것도 다 그 주택사업 하는 사람들이 다 터널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에게 아무런 별로 덕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불구하고 마치 성남 시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처럼 말하는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민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남 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상 최대, 말하자면 김만배 일당이 무려 8,700억 원의 이익을 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 이 대장동 게이트의 장본인인 말하자면 이재명 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대한민국 검찰이 그리고 국회가 제 소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서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 본부를 결성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아무쪼록 국민의 힘으로 대장동 말하자면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구속 처벌 받음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아주 여기 성남에 원래 저 시민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우리 신상진 의원 등이 열심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상임 대표이신 신상진 전 국회의원의 발족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신상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발족 선언문 예, 낭독 전에 우리 장기표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이곳 성남 우리 야탑역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남의 시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당군 이래 최대 민간업자 수익을 배임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전국민적 분노와 또한 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앞장서서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장기표 대표님의 그러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저희 성남도 우리 시장이 이곳에서 나오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이재명을 배출한 성남에서 가장 먼저 가열차게 우리가 천만인 서명운동에서 특검 촉구해서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밝혀내는 것이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앞장서고 계신 장기표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성남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성남 본부도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앞장서서 대장동 특검 반드시 관철하는데
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족 선언문 저희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족 선언문. 대장동 대임설계 주범 그분을 국민이 나서서 구속시킵시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의 불법 특혜 배임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가는데도 그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은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특정 배임 특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케 한 미친 집값의 중대 원인이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의 경우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배임인데도 성남시가 5천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이재명 후보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사업 경력이 없는 김만배 씨 등 8천억 원이 넘는 불법 특혜를 받게 해서 평당 1천만 원 이하로 분양될 수 있는 아파트를 서민의 고열을 짜내 평당 2,500만 원 이상으로 분양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일을 한 그분은 오히려 당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 떠벌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몸에 밴 말재주로 성남 시민과 국민을 침멸시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배임특혜 사건의 몸통인 그분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니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고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 김문기 씨는 유서와 같은 편지에서 초과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세 번이나 강력히 건의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환수 조항을 거절한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사업의 설계자요 결제자인 그분입니다. 설계자라고 실토한 이재명 그분 아닙니까? 며칠 전에는 대장동의 주범 그분의 형수 쌍욕을 알리면서 비판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에게 뭐뭐뭐 결사대를 자임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너희들 다 때려 죽일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데는 대한민국 검찰의 직무유기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성남지청의 박은정 지청장은 검찰 수사를 뭉개고 있기 때문에 차장검사 박검사가 사퇴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정신 차리고 정의를 세우길 바랍니다. 배임 사건 이걸 밝히지 못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방조하는 방임하는 그러한 검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최고 핵심 실무자였던 성남시의 전 정치실장 정진상 씨를 사건 폭로 4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시점 지나서야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용히 조사해갔다고 하니 이것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검찰의 한심한 작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실종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실과 정의를 몰아내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법치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장동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을 구속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서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불법 수입 환수 국민운동 본부 등 대장동 사건의 중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해온 많은 뜻 있는 시민단체들이 대장동 몸통 그분 구속수사 촉구 1천만
서명 성남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이 성남이 대장동 사건의 진원지고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했던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쓴 시이기 때문에 성남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하고자 오늘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성남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호소합니다. 저희 옆에 저희가 서명 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 뜻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는 특검 촉구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남에서 대장동 특검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남본부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몇 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고 이 땅을 지켜온,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을 지켜온 운동에 앞장서시는 성남 본부 공동 상임 대표이신 신상진 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양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날 여러분 아시죠? 가짜 집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가짜 집사, 대통령 후보까지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큰 것이 20만 성남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여 몇 분이 오셨습니다. 성남시 장로인 앞에 김덕관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석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성준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회장님이신 정유석 정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유명하신 김사랑 대표님 소개합니다. 또 우리 수도권을 대표하는 수도권 장로연합회 정백렬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또 이정명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예, 교계를 대표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시의원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수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김정희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우리 김현진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예, 성남시 박원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마워라.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